안녕하세요. 맨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허언증 으띠입니다. 제가 6월에 열리는 가나치모 캣페어에 또 나가게 됐어요. 캣페어 부스를 다시는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기록을 좀 해두려고 합니다. 맨날 어떻게 했었는지 까먹어서 구글에 막 으띠 몇 년도 부스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나가기로 했으니까 부스의 큰 틀을 한번 짜보려고 해요. 제가 3D를 돌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테리어 할 때 쓰는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대지를 일단 짜고 어떻게 꾸밀지를 기획을 합니다. 제가 쿵팡은 나가봤지만 가나치모 캣페어는 처음이라서 지난 행사 때 다른 부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 기사 사진을 캡처를 해왔어요. 이거 보니까 패티아 같네요. 원래는 감독님들이 직접 오셔서 참여하는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키링 만들기 체험을 운영을 했다가 너무 감독님들이 줄도 오래 서 계셔서 힘드시고 막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아예 저희가 해드리는 방식으로 머그컵을 만들어 드리는 거를 짜봤어요. 부스 디자인이 굉장히 열받죠? 요새 유행하는 이 고양이 밈을 활용을 해서 바자회 때 썼던 바동이 등신대도 이번에 재탕을 할 예정입니다. 3D를 못하니까 그냥 여기다 책상을 놓을 거다. 책상을 놓을 거다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하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번에 되게 갑자기 참여를 하게 돼서 갑자기 여러 가지 굿즈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개 맛보기로 보여드리면은 베개 커버가 있습니다. 처음에 샘플을 뽑아봤는데 너무 사진이 꽉 차 있으면은 베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구겨지면서 그림도 같이 이렇게 접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사이즈를 기존보다 조금씩 더 줄여가지고 이제 본 발주가 들어갔고 진짜 열받죠. 이 합성된 정색이랑 바동이 이런 거 다 카레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디자인해서 맡기는 굿즈들은 이제 배송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이제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제 슬슬 그 작업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링 인형을 만들려고 해요. 이 인형 원단은 한번 시도해보려고 구입을 했고 저는 정세기가 여기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부터 해야 됩니다. 후추도 방해를 하고 있고 여기는 방팡이, 여기는 애동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만들고 있는 인형인데 머리통만 먼저 만든 거예요. 이거는 바동이 곱슬 버전 인형 키링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몸통도 만들어서 붙일 겁니다. 시작부가 있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죠? 보통 이렇게 인형을 만들 때 이런 패턴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이런 거 하나 만들 때 패턴을 되게 여러 번 만들거든요. 실패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1트에 성공했습니다. 인형을 하도 만들다 보니까 1트에 성공하는 날도 오네요. 실이 못 버티고 끊어집니다. 에이, 이렇게 떨어뜨리냐. 짜잔. 샘플 꼬불 바동이가 완성됐어요. 이 버전으로 애동이랑 정세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좀 빠르게 본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통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이 새벽 3시 정도 됐고요. 그런 제작물 같은 거는 기간 맞춰서 미리미리 해놔야 나중에 큰 코가 안 터지기 때문에 꼭 미리 해놔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밤을 셀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내내 이 시간에 자고 어제는 가족 때문에 응급실 가가지고 노숙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씻은 지 3일? 제가 샤워할 때마다 따라 들어오는 샤워 보이즈입니다.
마침 이전에 쓰던 비플레인 제품이 다 떨어졌는데 딱 이 시기에 큐티파티한 기초 제품을 선물로 받았어요. 요거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마녀공장 제품들인데 제가 화장품은 보내준다고 해도 잘 안 받아요. 왜냐면은 저랑 별로 관련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마녀공장에서 동물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100% 비건 레시피 제품도 늘려가고 있고 유기동물 예방 캠페인으로 이렇게 댕냥이 에디션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휴가철에 강아지랑 고양이 되게 많이 유기되는 거?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특히 휴가지에다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거 너 되게 예쁘다. 이거 패키지가 되게 예쁘네요. 이거 분홍색은 에센스거든요. 이것도 뜯어볼게요. 색깔이 살짝 탁해가지고 더 예쁜 그런 병입니다. 오일인데 거의 카놀라유처럼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크림. 선크림 없는 줄 어떻게 알고. 선크림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먹는 게 아니란다, 정세가. 그래서 휴가철에 유기동물 예방 차원에서 이 에디션이 나왔고 콜라보 제품의 판매 수익은 동물권 행동 카라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거꾸로 썼네? 머리띠도 이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엄청 귀엽죠? 근데 이 헤어밴드가 늘어나는 거라서 안 늘리면은 고양이 머리통만 나와요. 그래서 고양이가 쓰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제가 웃어. 지금 새벽이라서 정세기도 원래 잘 시간이거든요. 어머, 왜 이래. 세상에. 바동이한테 딱이네, 이거 완전. 우와, 바동이 멋지다. 아, 나 때리지 말고. 어이구, 잘 어울린다. 우와, 대박이다. 바동이 퍼스널 컬러에 딱인 헤어밴드네. 여기다가 요 리무버블 스티커도 주거든요? 요거 두 개랑 얘랑 얘도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랜덤으로. 사과까지 가질 순 없는데 디지몬을 포기한다. 그럼 빠르게 이 오일부터 써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코에 화이트헤드가 엄청 많아서 스트레스인데 클렌징 밤으로도 롤링해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퓨어 클렌징 오일로 문질문질 하니까 1일 만에 화이트헤드 다 빠짐. 진짜 거짓말 아님. 다음은 에센스. 2주만 발라도 피부빛이 확 맑아진대요. 룰루룰루. 아, 죄송해요. 눈에 들어갔어. 오일이 섞인 것처럼 오래 촉촉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구르트처럼 생긴 앰플. 냄새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 이소 팬더워시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나요. 비건 콜라겐이 들어간 앰플인데 이것도 2주만 발라보면 효과가 싹 드러난대요. 참가지로 오일이 살짝 섞인 느낌으로 촉촉하게 잘 발렸어요. 그리고 이 선크림도 비건 제품인데 살짝 톤업이랑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어서 봉사 갈 때 한번 발라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빠 죽겠는데 보호소 봉사 가는 날입니다. 감자님들이랑 댓글로 했던 쉬바 챌린지가 성공을 해서 보호소에 맛있는 것도 기부하고 다람이네 가족들도 보고 오려고 해요. 햇빛 쨍쨍이니까 비건 선크림도 찹찹 발라줬어요. 소장님! 하이! 미안해. 밖에 저렇게 붙여준 거 귀엽다. 그니까. 아, 왜 저렇게 뜯어? 앞을 앞에서 칼 없어? 칼 여기 있어. 쟤 빼다 저거 갖고 왔을 것 같은데? 눈 앞에 그 칼 있어. 아, 왜 이렇게 앞을 안 뻗어야 돼? 아니, 칼로 해라고. 아, 위에 뜯고 앞을 또 왜 뜯어? 여기 칼로 이렇게 하라니까? 상온 개만족. 아까 대한이가. 아니, 칼을 왜 이렇게 뜯어? 나한테 이렇게. 너 죽이려고. 프리티.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여느 때처럼 바동이 기저귀를 가는데 쉬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갔더니 세균 때문에 방광염이 걸렸다고 하고 또 똥에서도 기생충이 잔뜩 나와가지고 항생제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캣페어를 가는 기간 동안에는 그 서울에 바동이 재활하러 가는 횟수를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기존이랑 똑같이 가야겠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선생님이 바동이 방광을 꽉 짜주시거든요.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 집에 갑니다. 굿즈를 포장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선 도저히 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세기가 물고 뜯고 난리가 납니다. 집 앞에 셀프 스튜디오가 있길래 2만원 주고 1시간을 빌렸어요. 이거는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원목 스크래처인데 요거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원목 고양이 제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사장님께 만들어달라고 맡긴 제품이에요. 일부러 뚱냥이도 쓸 수 있게 만들었지만 특히나 후지마비 아이들이 다리 안 걸리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다 턱도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 모델 애동이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대충 찰칵찰칵 찍어줍니다. 진짜 어이없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지. 하얀색이 진짜 바보 같아. 근데 다른 데는 여기 빌리면은 무조건 2시간 예약하라고 하니까 2만원 곱하기 2 하면 4만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근데 여기는? 그래서 집에 와서 집밥을 먹습니다. 홍보가 된 저희 방인데 아빠가 다이어리 포장 중이시고 월요일은 침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있습니다. 월요일이가 대장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었으니까 포장을 시작합니다. 요거는 제가 요새 뜨개질에 빠져가지고 뜨개질 키트를 준비를 했는데 고양이를 위한 이불을 만들 수 있는 뜨개질 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개도 들어있답니다. 마땅히 들어갈 박스도 없고 뭔가 예뻐 보이고 싶어서 소포 종이를 사서 직접 포장을 하기로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박스로 그냥 편하게 포장을 하지 왜 종이로 포장을 했을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노가다로 포장을 해줍니다. 지난 바자회 때 판매했던 바동이 스티커도 이번에 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OPP로 포장을 해두고 있어요. 이제 행사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비품들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뭐 가격뿐만 아니라 안내판 이것저것 다 직접 뽑아서 잘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두를 쓰기도 하고 가위질도 하고 칼질도 해서 비품들을 완성합니다. 이번에 정말 열받고 귀엽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6월 첫째 주에 열리는 가나치모 캣피어에 꼭 와주셔요.